정보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바로 라면인데요. 이 라면이 뭐냐? 수도권 인근의 서해 바닷가에 갑니다. 그 서해 바닷가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볼 건데요. 말 그대로 황제 해물라면입니다. 근데 이 라면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왜냐면 뭐가 잡힐지 모르니까. 만약에 안 잡힌다면 서해 바닷가에 뻘이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자, 이렇게 수도권 인근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제가 차로 한 1시간 정도 왔어요. 오늘 휴일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 막힌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뭘 잡을 거냐, 수도권에서 과연 이게 잡힐까 하는 꽃게, 낙지, 소라, 또 운이 좋다면 고래. 형님 잡았어요 벌써. 저는 아, 잡았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해루질 한번 해볼 건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유튜브는 아니지만 마치 유튜버 같은, 왔습니다. 야생어부입니다. 아니 왜 채널 안 파시는지 모르겠네.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찍어야 되고 큰일 나요 그럼 또. 형님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딱 지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업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야생어부 형님이랑 왔어 내가 왔어. 오늘 잠 못 온 것 같아. 왜요? 요새 평타가 안 좋아가지고. 아, 형님 보수 아니에요? 아니요, 남의 잡은 거 맨날 뺏어서 갖고 오거든. 형님 잘 부탁드릴게요. 저 전복이요. 자, 포인트 진입해볼게요. 형님 왜 여기 왜 이렇게 빠져요? 아니 그거 더 나가서 그러지. 몇 건 더 나가잖아. 야생어부님 봐봐, 안 빠져. 봐봐 날라다녀요. 뭐야 뭐야. 아, 부럽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오늘 제 무기는 사마귀 집게. 여기 집히면 뭐 안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형님 여기 혹시 대관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휴일 전날에 해루질 하면은 사람들 많은데. 잘못 온 것 같아. 그쵸, 여기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 어부 형님 여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없어요 여기 봐도. 아, 지금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잡을 순 없잖아 이런 거. 찝혀주세요 그거 아까. 아니. 아, 이거 살벌하네 오늘. 어? 이거 골뱅이 아니에요 골뱅이? 개누렁이지. 형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저기 산이. 근데 요거 좀 작죠? 아니야 이게 딱 그 사이즈야. 어. 그래요? 저 주먹만한 것도 잡아봤는데. 그건 이제 구슬골뱅이죠. 아 이거 먹어. 우리는 좋은 거 먹으러 갈 테니까. 아 그럼 저도 놓고 갈게요. 나 꽃게 먹어야지. 여기도 이거야? 이거 야생어부 형님 거. 이렇게 가라. 잘못된 만남이야 이거. 뭐 자, 여러분들 가다구 형님한테 낚인 거 같거든요. 지금 15분째 걸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처음부터 잘못됐어 처음부터. 조합이 자꾸 이상하네. 형님 왜 자꾸 불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꽃게가 있고 오늘 좀 늦어가지고 뺏어야 돼. 그럼 저희 오늘 해적 유튜버예요? 거짓,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출 건데. 형 한 3개 합치면 맞춰 형이에요. 아 여기 낚시꾼 한 명 더 있었네. 낚시 전문 유튜버 가다구 TV. 안 빠진다고 했는데. 푹푹 빠지고. 어? 이거 소라 아니야? 이거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무식한디? 뭐가 있다고? 어 소라가 있네. 형님 이게 해루질 유튜버죠 형님. 낚시 유튜버한테 한 마리 드릴게요. 이거 잡는다고? 큰 거 줄게. 형님 큰 거 준다고 하지 마세요. 큰 거 뺏는다고 해주세요. 아 그렇지. 읽고 있다 여기. 소라 있네. 야 역시 야생어부. 어 이거 버려야죠. 아까 제가 잡았던 사이즈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묻어줘야 돼. 어 예 감사합니다. 여기 또 있네. 반입 소라라 안 돼. 한입 소라는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 길쭉한 거는 바다선인장이라 그래가지고 불을 끄면은 형광색이 나요. 이게 발광은 아니고 형광이라 그러더라고요. 요거 두고 갈게요. 오늘 생각보다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형 꽃게가 바글바글하다 그러더니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바글바글하다고 했지 사람이. 아 이게 홍맛이에요? 홍맛. 네. 이거 사보로 많이 한다 그러던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잡았어?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키쪽에.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뭘 잡았어요? 쭈꾸미. 와 이거 사이즈 좋은데요? 이거 9월 1일 날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표 달아놓으면 돼. 여기에다 이름 써놔야 되겠다. 쭈꾸미 특징은 요 옆에 동그란 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귀여워. 잘 살아라.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아이고 야, 똥 쌌다. 지킬건 지켜야 돼. 지키는 사이즈지. 아 형님 아재개그 너무 좋아해. 숨이 턱턱 막히네. 이거 시체 같은데 꽃게 시체? 탈피된 거네 탈피. 아 이 꽃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 보고 설명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꽃게는 요 옆에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걸 곶이라 그래가지고 곶게 하다가 꽃게가 됐다 그러는데. 똑똑하네. 그쵸. 이거 뭐예요? 갱이라고 대숙갱이라고 하는데 월미도 가면 막 팔잖아 병컵에. 형님 꽃게라면서. 아 그래도 시체라도 봤다. 가다구 형님 좀 이상해. 있네. 어? 가볼까요? 짠 짜자잔 짠. 오! 오! 나이스! 요게 한 입이죠. 두 입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눠 먹으면 두 입. 자, 요거 킵하도록 할게요. 오늘 컨텐츠 성공! 어 여기 뭐야 지영이. 이런데 낙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어 돌이구나. 어 돌아 있어. 이게 맛있는 사이즈. 아 요 정도 먹어도 돼요?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그거 형님 드세요. 자 찌개 가져왔으니까 찌개 맛은 한번 볼게요 살짝. 아 이거 너무 살짝 잡으려고 놓쳤다. 어 이거 갱 아니야 갱? 갱. 아 나 MG라서 적응이 안 되네. MG요.
자, 요거 무거운 거 형 거. 형, 이 정도 물색에서 꽃게를 볼 수 있다고요? 발로 잡아서 잡는 게 꽃게는. 형이 여기서 어떻게 꽃게를 잡아? 거의 이 정도면 커피는 맥심인데? 자,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외장하드로 갈 확률 58,000%입니다. 어, 여기는 약간 물색 나온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 믿을 거 가다구 형님밖에 없으니까 빨리 따라가 볼게요. 아, 저 형 왜 이렇게 빨라? 갯벌에서 휠리스 타고 다니나? 엄청 큰 골뱅이. 간다 간다 얘. 와, 이 정도 사이즈 너무 좋다. 와, 나이스. 자, 요게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킵. 자, 그리고 요거 골뱅이 알입니다. 골뱅이 알. 처음에 어떤 아줌마가 쓰레기인 줄 알고 막 줍더라고요. 골뱅이 알이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방생. 자, 가다구 형님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점점 바다로 나간다는 거는 초조한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런 데 잘 봐야 돼. 요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렇게. 요건 킵. 요거는 살려주고. 자, 두 번째 꽃게 시체. 아, 왜 자꾸 죽는 거야? 좀 더 커야지. 우와! 선물색 쭈꾸미가. 뭐야? 쭈꾸미 보이시죠? 쭈꾸미. 어부님들은 이 소라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쭈꾸미를 잡는 어업 방식도 있는데, 어, 유튜브 잠깐 출연했다 가니? 어, 출연료 계좌 이체할게. 오호, 잘 가. 이거 진짜 어, 들어있을까? 하나, 둘, 셋. 얍. 이야, 오, 나이스. 얘도? 얍. 나, 오, 나이스. 어허, 형님, 이거 놓칠 뻔 했다. 아, 그거? 맛있는 사이즈. 맛있는 사이즈. 백소라. 성이 백씨예요? 얘는 뭐예요? 여기는 황소라. 아, 황소라. 어, 얘는 좀 빨갛네. 빨소라씨. 이제 안 해. 안 돼, MG라매. 형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좀만 걸면 돼. 이거 등산하는 사람이랑 똑같네. 아, 얼마나 남았어요? 좀만 더 가. 제가 볼 때는 만보기 체크했으면 한 5만 보는 걸었을 것 같아. 에이, 뭐 5만 보야. 10만 보 됐지. 형님, 뭐 해적 유튜버라면서 말도 하나 못 걸던데. 아까 너무 무섭게겨가지고. 드디어 희망을 봤어. 뭐, 어, 이거예요? 피네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잡으면 어, 쏙 들어가. 와, 신기하다. 형님 리액션 어, 탈락. 아니, 희망을 봤어, 희망을. 어떤 희망이야? 내가 아는 목소리가 들려. 꽃게하고 낙지하고 그냥 골고루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도권 전문 해루질 유튜버 해루팡입니다. 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요? 아, 많이 잡으셨죠? 아,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자, 그래서 형 MG는 동어락서요. 우와! 우와! 뭐야! 감사합니다! 어, 예. 형님 믿을 구석이 있었구만요! 내가 그래서 안 잡은겨! 봐봐, 사이즈 봐봐. 이거 하나 할게요? 근데 허락을 맡아야죠. 가다구 거잖아. 다. 아, 그치. 내 거는 다 가다구 거잖아. 형님 혹시 군인은 아니시죠? 어, 예, 아닙니다. 네, 거의 장비가 군인이야. 어. 와, 죽인다, 죽여. 자, 이제 낚시 유튜버 말고 전문가한테 한번 배워볼게요. 나는 이 코믹으로 가야 돼, 코믹. 저랑 같은 과네요. 어, 그런 거지. 페루팡이 있으면은 나 안 어, 잡아. 잘 잡아줘. 잘 잡아줘. 그 주문하면은 잡아주시는 건가요? 아, 말하는 대로 다 나와. 낚시 부탁드릴게요. 낚시! 자, 우선 먹을 건 확보된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낙지 같은 거 있나 보면서 잡아보도록 어, 할게요. 왜요, 형님? 어, 어, 뭐야? 이거 그거 서대인가? 박대, 박대. 박대. 제가 이거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있던데요? 아, 챙겨갈게요? 이거 형님 거. 난 뭐 맨날 이 모양이 꿀이지. 왜냐면 내가 꽃게 먹어야 되니까. 어부님 이거 어때요? 박대? 제가 드릴게요. 다들 박대를 미루고 있어. 형님 오늘 다리가 벌써 풀리신 것 같은데? 너무 걸어서 원래 거기까지 안 가는데. 뭐? 낙지 있어. 어? 와! 나이스! 한 건 하나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와! 지금 돌한테 깔려 있었네. 와, 와, 제대로다 이거. 소 일으키겠다 이거는. 야생 어부 맞네. 인정. 어부 맞아요 진짜 이게. 어부 맞아요. 네, 어부. 억울했어 지금. 어제 만드는 망탱이 넣어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3마리 잡았는데 최종도가 찍으니까 2마리 되더라고요.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요런 돌 이렇게 들춰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나오면 유튜브가 아니지. 그렇지.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어? 망둥어 같은데? 아, 갈게요! 자, 갈게요, 갈게! 이게 뭐예요? 보여요? 오! 야, 뭐야? 나오죠.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이스! 이게 제가 주문한 게 맞나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예. 와, 씨. 주문하니까 딱 20분 만에 나오네. 형님, 감사합니다! 어부 형님, 잡았어요, 낙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는 잘해. 저 설렁설렁거리는 거 어떻게 보셨지? 마음이 착해야 보여, 마음이. 오늘 착한 일 안 했나 보다. 오늘 사실 올 때 길 막혀가지고 욕 좀 했거든요. 형님, 혹시 이거 들을 수 있으세요? 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MG이긴 한데. 네. 아, 안 되겠다. 나도 앞에가 4짜리요. 아, 이거 바깥이 귀엽네. 잡을게요. 아, 이거 이런 건 손으로 잡아야 남자지. 아, 그래, 그럼 형 잡을게요.
아니야. 드디어. 예. Yep. 그렇지. 어? 얘 샹크스구나. 아야. 돌 한번 드셔볼까? 어, 아씨, 이거 낙지인 줄 알았네. 에헤이. 그럼 그렇지. 형님, 저희 서로 디스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아요. 형, 조가 영, 저 조가 영. 어, 이거 흰다리 새우 아니에요, 형? 이거 소화. 작다고 대야 말고 소화. 자, 한번 잡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형,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아, 그건 잡았을 것 같아. 아, 속질 않아. 자, 이거 뭐. 어, 네, 그래요. 뭐야, 형님? 장어 물었어, 바가지가요. 어휴. 형, 이럴 때 이거 써야죠. 사마귀. 드디어 썼네, 사마귀. 형님. 아, 이거 형님, 낙지 잡았어요? 예. 어허, 또 잡았어? 아까 있던 거 계속 꺼내는 거 아니죠? 걸렸다. 맞아? 오, 두 마리, 세 마리. 아, 잡은 거 맞네. 얻은 거 아니죠, 형님? 뭐 또 주문했어요? 어, 아까 낙지 한 마리 추가했지. 사장님, 갈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너 손 넣어. 내가 넣어야 돼? 바가지 있는 거 아니지, 안에. 아, 불안한디? 어, 잡았어. 야, 있어. 뭐가 있는데요? 내가 주문한 낙지. 아니, 네, 난 이 모양이 꼴이냐? 막. 형님, 모양 빠지는데요? 내가 항상 이 모양이 꼴이요. 자, 나온다! 형님, 진짜 분량 귀신이네. 야, 이거 낡은 봐, 낡은. 장난 아니지. 아, 형님, 분량 그만해요. 이제 다 태웠지? 형, 지금 사막이 좀 화날라 그래요. 알았어. 머리 뜯는 거 아니죠, 머리는? 나이스! 내가 이 정도요. 형, 거의 이거는 밥상에 숟가락만 뜬 거예요,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진짜 크다. 문어급이요. 와... 이게 숨놈 낙지인데 어떻게 구별해요? 여기 앞에 정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고추가 있어. 고추요? 두 번째 뭔가 뭉툭하지? 아, 그러네. 이게 생식기. 아, 이게 뭔가 좀 다르네. 남들은 모르고 이거 탕탕이 먹잖아. 우린 이거 띄고 먹거든. 많이 잡았네 오늘. 그쵸, 오늘 많이 뺏었죠. 아, 그치. 자, 오늘 형님들 두 분 다 뜰채를 챙기긴 했는데 써보질 못했네. 아, 나 오늘 이 지팡이 하려고 왔는데. 저도 지팡이에요, 사마귀. 이게... 형님 이거 잘하네. 이거 꽃게 아니죠? 박하지죠? 여기 밑에 또 있어. 여기 밑에도 있어. 아, 불량 귀신이야. 뜰채 써야 돼 이럴 때. 아, 이럴 때 뜰채 써야지. 이거. 사마귀 저 벌써. 아, 두 마리 넣었는데 분명히. 없어. 이게 뭐예요? 일등님이 보고다. 아, 이 보고가 왜 또 나와? 어디까지 따라다닐래 너 진짜. 요거는 복섬입니다. 다른 분들은 쫄복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복섬이에요. 복섬 가라. 예, 사마귀. 사막이면은 못 도망가? 네. 그리고 해루질 하다보면은 다른 조사님이 파놓으신 게 있어요. 요런데 발 잘못 디디면 푹 들어가요. 이거 봐봐. 어휴, 쑥쑥 들어가네. 이거는 무거워서 들어간 거고. 형님! 여기 있다. 사마귀한테는 못 벗어나지. 게장 담궈야지. 힙! 형님, 꽃게 못 잡아서 지금 바가지장 담그는 거예요? 네, 바가지장 담궈야 돼. 아, 속상하다. 나 꽃게 잠들어가지고 뜰채도 들고 왔는데. 뭐야? 거둘 뿐.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루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철수해볼 건데, 이 시간을 잘못 지키면 사고하고 연결이 됩니다. 해루질 할 때 시간 잘 지켜서 철수하시길 바랍니다. 알람 같은 거 맞추면 굉장히 좋습니다. 뱀이네, 뱀. 어, 별거, 해루질 하는데 별거 다 보네. 뱀 잡으면 불법이에요. 만져도? 물리는 건 불법 아니에요. 아, 그래? 선배님 이거 뭐예요? 워터밤 오셨어요? 빵이야. 이렇게. 아, 비대고 막 룰루야, 룰루. 내 애기 같아. 해루팡 아빠 같아. 아빠. 야. 면적이 넓은데? 아, 더럽잖아. 여기 강철입니다. 아, 이거 침 사이가 조금 부족한데요, 형님? 자, 오늘 최종 조가 이건 두부에다가 밥까지 갖고 와, 밥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귀인을 만났네.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뭐야, 이게? MG라면 이게 뭐야, 이게? MG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자, 이렇게 해루질을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오늘 진짜 많이 걸었는지 다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잡아온, 아니 얻어온, 아니 뺏어온 해산물로 뭐를 해먹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싫어하지 않는 완전식품 해물라면을 한번 해먹어볼 건데요. 우선은 재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보면은 라면 두 개, 꽃게, 낙지, 그리고 요 대안은 냉장고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있길래 넣는 거예요. 그리고 떡국떡, 마지막으로 트러플 오일. 특별한 거 없어요. 얘네 손질해가지고 다 때려넣고 팔팔 끓이면 되는데 이 재료만 봐도 안 맛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소주 한 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재료 손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까불! 떡부터 한번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에 잠깐 불려둡니다. 다음으로 꽃게. 요 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통째로 넣을 거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이거 봐봐요, 이거. 엄청 더럽죠? 요거를 이렇게 쓱쓱쓱 문대면 깨끗해집니다. 다음으로 성별 껍데기를 이렇게 제낀 다음에 쭉 밀면 꽃게 똥이 나와요. 요거를 저는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냥. 와우! 요 장을 잘 살려야 돼요. 여기 동그란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모래주머니. 장이랑 분리해서 딱 제껴주고 얘는 따로 빼두고 요 아가미 다 떼어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더 잘라줄게요. 와우. 와, 이거 그냥 먹었었어야 되는데 라면에 넣어 먹으면 더 맛있겠죠 뭐. 다음으로 낙지. 낙지 뭐 딴 거 없습니다. 머리 제껴주고 여기 있는 거 다 떼요. 입 제거 꼬집듯이 뿅. 다음으로 이 대야는 까서 넣도록 할게요. 대신 머리는 그냥 넣고. 이것도 머리가 국물 맛에 기가 막히게 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 상태로 넣어줄게요. 덕신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이를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기름을 내야 돼요. 파기름. 자, 면이냐 스프냐 무조건 스프입니다. 아까 불려놨던 떡을 투하. 이렇게 손질한 애들 중에 새우머리, 게장 뚫어진다. 거의 해신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면. 새우까지. 이 타이밍에 낙지 투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면도 같이 넣어줄게요. 요렇게 해물라면 완성! 자, 그리고 오늘 요리의 필살기 드러블 오일. 이게 바로 송로버섯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수저를 넣어줘요. 그리고 저거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만 알아. 제가 TV 어느 예능을 보고 요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향부터 달라져.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하 아하 아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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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해야죠. 짠! 쉐! 아, 빈속이어서 한 잔 먹었는데 싹 온다. 이건 라면이 아니에요. 진짜 이건 라면이 아니야. 와, 예술이다, 예술. 와, 아, 국물이 바다의 맛을 넘어섰어요. 약간 심해의 맛? 아, 제가 20대 초반 때 라면에다가 이 소주 한 병 먹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먹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지금은 많냐? 지금은 치킨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있는데 그 어릴 때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과자 같은 거에다가 소주 맥주 먹긴 싫고 그럴 때 라면에다가 친구랑 딱 이렇게 먹었었는데 라면에다가 소주 먹을 때면 그 친구가 맨날 생각나는데 와, 여러분들도 송로버섯 꼭 넣어보세요. 국물이 진짜 많이 달라져요. 옆에 장 다 빠졌죠? 이 국물로 다 스며든 거야. 냠냠. 와, 낙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설마 트러플 넣어서 그런가? 이번에 면이랑 함께. 낙지가 그냥 거의 보통 낙지가 크면 좀 질기기 마련인데 특이하네. 하나도 안 질기고 쫀득쫀득합니다 그냥.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들어간 새우는 드시지 마세요. 그냥 국물 내는 용입니다. 자, 이번엔 게살. 냠냠. 딱 씹으니까 그 라면의 육즙이 터지면서 엄청 뜨겁거든요. 와, 2000년 될 뻔했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사실 여기에 무만 들어가면 해물탕이에요, 해물탕.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낙지가 1등이에요. 여기에다 볶은 김치 딱. 와, 만약에 요걸 요렇게 판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냐. 자연산 낙지에 자연산 꽃게, 대하에 트러플 오일까지, 거기에 복어의 노동력까지 하면은 25,000원 받을게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파는 데가 없어. 와, 국물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짜거든요. 그래서 소주 안주. 아. 와. 크레미 크레미. 그리고 요번 해로질을 하면서 혼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해로질은 2인 1조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나 호기심에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혼자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가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해로질 가실 분들은 꼭 2인 1조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친구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해로질 카페도 되게 많고 밴드도 되게 많아요. 그쪽에 가서 같이 뭐 동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재밌고 맛있게 먹자고 이렇게 즐기는 건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들 안전하게 해루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